답을. AI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AI 종목들이 날아가긴 할 거예요. 날아가긴 할 텐데,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AI만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막 우리가 그 종목을 꼭 찾아봐야 하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. 없는데, 그냥 아마 AI 대장주 정도로 알려진, 예,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하면서, 시장 한번 훑을 거고요. 어떻게 보면 테마주 바람이 좀불수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의료 로봇인 큐렉소나 고영도 지금 의료 로봇 만들죠.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갔었죠. 뭐 미래의 컴퍼니도 있고, 그다음에 의료 AI를 하는 뷰노, 루닛, JLK 쪽이 의미 있는 반등 타이밍.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지금 숫자로 증명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파도타기라면서 움직일 텐데, 그 파도타기에서 파도의 고점이 되는 타이밍이 그때가 좀될수 있다.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고, 제가 좀 빼먹었는데, 만약에 현대 쪽에서 의미 있는 UAM이나 그런 걸 발표를 한다면은, 자율주행 있죠? 퓨런티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. 그 1월 이벤트로 자율주행 쪽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. 답을.